어김없이 돌아온 시인깡입니다. 시인에서 가끔씩 협찬해주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돈 주고 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협찬에 들어왔는데 아시다시피 협찬은 항상 제가 제 맘대로 그거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사실 광고가 들어와도 제 맘대로 합니다. 네. 좀 거짓말 치는 걸 잘 못해가지고. 첫 번째입니다. 또 버클 부츠에 빠져버려가지고 버클 부츠 신은 언니들 보면 좀 멋쟁이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신발장 차지한다고 신발 그만 사라고 했는데 제가 말을 원래 잘 안 듣거든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진짜. 이번 냄새는 괜찮아. 꽤 무게가 좀 있어요. 꽤 무게가 있고 앞모습은 요렇고 귀는 요렇고 짜잔 이렇게 굉장히 퀄리티 너무 괜찮습니다 진짜. 자, 한번 신어볼게요. 여러분, 저 근데 오늘 바지 안 입었어요. 그냥 바지 안 입을 일이 있었거든요. 미친 거 아니야? 너무 예쁜데? 일어서야 되는데 못 일어서는데 어떡하지? 잠깐만. 잠깐 뭐 가릴 거 없나? 여러분, 이렇게, 잠깐만요. 아니, 진심. 와, 신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편하고요. 진짜, 와,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쁘죠? 아니, 진심.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너무 예쁘죠? 저번에 부츠를 샀던 것보다 약간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은 게, 이게 가죽 퀄리티가 약간 더 좋아요. 너무 예쁘다. 다음도 신발인데요. 일상에서 신으려고 산 건 아니고 제가 급식왕에서 디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디바가 빨간색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시그니처 컬러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신발도 빨간색으로 신고 싶은 거예요. 어때요? 디바 신발 너무 귀엽죠? 신발 겁나 크다. 사이즈 약간 잘못 시킨 것 같은데 약간 요렇게 너무 예쁘죠? 아 진심 너무 괜찮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교복에 딱 흰색 양말에다가 교복 입는 분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진짜? 너무 예쁘다. 행사 다닐 때도 이거 신고 가면 애들이 좋아하겠지? 디바 예쁘다 해주겠지? 다음은 이겁니다. 항상 가방을 안 사겠다고 다짐을 하는데요. 가방을 사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디자인이 너 가져가! 라고 하는 디자인인 걸 어떡해! 우와 잠깐 근데 너무 공주인데? 나 이거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공주로 알면 어떡하지? 이거 봐요. 너무 졸라 프린세스 같은. 멋지지 않나요? 예쁘지 않아? 예쁘지 않아요? 너무 귀엽잖아. 여름에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저 사람 공주인가 보다. 죄송해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스타킹을 좀 샀어요. 이 스타킹들을 왜 샀냐면 이제 요즘은 맨다리로 치마나 반바지 입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너무 두꺼운 거 신기도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얇은 검은색 스타킹을 좀 구매를 해봤고요. 짜잔! 위에는 하늘 하늘색으로 이렇게 생겼고 제 얼굴 색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죠? 바지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요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냥 굉장히 귀엽죠. 일부러 약간 큰 사이즈로 주문을 했거든요. 트위드 저는 약간 너무 쭉 맞게 입는 것보다는 약간 크게 입는 게 약간 더 약간 너무 여성스럽지 않고 약간 캐주얼한 느낌을 한 스푼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약간 한 사이즈 업 시켜서 시키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켰는데 너무 귀엽죠. 좀 구겨짐이 있기는 한데 요거 피면 됩니다. 바지는 요렇게 어때요? 바지 살짝 좀 이렇게 좀 많이 허리가 약간 바지가 좀 많이 크긴 하거든요? 아까 산 부츠랑 같이 신어도 이쁠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고로 저희 집은 1층입니다. 마음에 든다? 너무 귀여운 걸 샀어. 지안아, 너 오늘 지금 텐션 과다야. 조금만 좀 진정할 필요가 있어. 다음도 트위드입니다. 바로 트위드 조끼인데요. 요거는 입어봐야 알 것 같은데 약간 크롭 기장의 요런 옷이거든요. 근데 옷 자체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뻐. 이거 지금 보이시는지 아니 여기 부분을 왜 이렇게 좁아지게 만드셔서 지금 이게 살 때문이 아니고요. 갈비뼈가 터질 것 같아요. 갈비뼈가 왜 이렇게 터질 것 같이 만드셨지? 제가 흉통이 좀 큰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다음입니다. 짜잔! 딸지. 얘는 좀 더 넉넉해 보이는데요. 얘는 검은색. 이거 좀 예쁠 것 같은데? 이거 흰색보다 좀 더 마음에 들 것 같아. 왜냐면 목도 좀 더 트여 있어요. 이거는 목이 좀 답답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아니 왜 이렇게 거지 같지? 괜찮은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안 괜찮은 것 같아.
싶기도 하고. 머리를 이렇게 묶어 있어서 그런 걸까요? 머리가 오늘 너무 산발로 이렇게 대충 대강 묶어놔가지고 그런 건가?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아 이게 화면이랑은 좀 다르네. 아 실제로 보니까 괜찮다. 거울로 보고 나니까 괜찮은 게 딱 보이네. 거울로 보니까 괜찮아. 여러분도 한번 거울 보세요. 라스트 트위드. 마지막 트위드입니다. 이거는 또 긴팔인데요. 아, 트위드 이렇게 미쳐있는지 모르겠... 아니 아니 트위드가요 여러분 트위드 소재가요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짜임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트위드가 멀리서 보면 되게 트위드 입은 것 같죠? 와! 저 사람 트위드 입었다! 아 장난하냐고 아 장난하냐고 아 트리 같으냐고 아 이건 진짜 아니다 아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거 내가 잘못 보고 샀나? 나 잠깐 확인해보고 올게요 잠깐만 아니 확인해보고 오니까 그냥 트위드 자켓처럼 해놨더만 아니 무슨 근데 후기 보니까 외국인이 슈퍼 나이스 해놨어 뭐가 슈퍼 나이스야 이게 트위드가 아닌데 지금 살다 이런 사기는 또 처음 당해보네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이거 냉장고 바지 재질이에요 냉장고 바지 재질 뭐를 왜 하냐고 다음 요거 한번 사봤는데요 이거 진짜 제가 야심차게 약간 기대하고 있거든요 제발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나의 긍정적인 기운을 한 스푼 담아서 제발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 귀엽다 이거 봐요 여러분 요런 퍼 자켓이거든요 귀엽죠 오늘 진짜 언제 입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와요 털도 복슬복슬하고 실제로 보면은 더 연핑크색이에요 이게 성공해줘야지 나 아까 사기당했잖아 다음입니다. 요즘 또 리본 같은 거, 얇은 리본 같은 거, 이렇게 티셔츠나 약간 모자나 이런 데다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유행이잖아요. 요런 반팔 티를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옷 갈아입을 때마다 머리가 산발이 되고 있어요. 괜찮죠? 귀여운 것 같아. 나 이거 마음에 들어. 귀여운데? 약간 러블리 해보이지 않아요? 아 근데 오늘 왜 이렇게 텐션이 주체가 안 되지? 저 진짜 별로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별 일이 없어요 오늘 아 별 일이 없어서 더 이러는 건가? 다음 티셔츠입니다 이것도 제가 사려다가 말까 살까 말까를 진짜 여러 번 고민했던 옷인데요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살려다가 말았다가 진짜 왔다 갔다를 했던 그런 제품인데 너무 예쁘죠? 핏만 괜찮으면 너 이거 대박 나는 거야, 지안아. 기대된다. 한번 입어볼게요. 여러분, 리본이 이렇게 돼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지금 여기 속옷이 다 보이거든요. 아니.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을 불러놓긴 했는데 아, 할 말은 딱히 없네요, 네. 옷이 흘러내릴까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약간 부츠컷 슬랙스거든요? 요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아니, 여러분, 있잖아요. 맞긴 하고. 너무 부담스러운 느낌이 좀. 자, 바지, 슬랙스 굉장히 편합니다, 여러분들. 약간 조금 쨍기는 거 부담스럽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요 바지 완전 추천입니다, 진짜. 추천! 아, 치마네, 이거는. 치마는 또 언제 산 거야, 나는? 진짜 알 수가 없네, 진짜. 이거는 그냥 평범한 테니스 스커트인데요. 네, 그냥 평범한 테니스 스커트입니다. 너무 짧지 않은 걸 샀어요, 일부러. 제가 키가 좀 있어서 짧은 옷을 그리고 제가 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재질이 그렇게 비싸 보이는 느낌은 아닌데, 뭐 테니스 스커트가 뭐 비싸 보여야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다음은 이거를 한번 뜯어볼게요. 이게 내 생각에 이것도 슬랙스야. 또 슬랙스 온 것 같아, 지금 진짜로. 슬랙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이런 기본 티셔츠거든요. 아,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여기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거 너무 마음에 들고요. 뭐 손 길이 이거 진짜 말할 것도 없고 진짜 어깨 라인 너무 예뻐 보이게 딱 잡아주는 게 여기가 살짝 이렇게 되니까 승모근 딱 잡아주면서 너무 예쁘고요. 크롭 기장이거든요. 너무 예쁘죠? 저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와. 그리고 뭔가 과한 노출 없게끔 여기가 딱 잡아줘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이 부분이 원래 이것처럼 이렇게 빡 잡아줘야 되는데 아까 그 티셔츠는 거기가 훌렁한 느낌이어가지고 잡아주는 느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 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스판기 엄청 쩔고요. 진짜 마음에 들고. 자, 다음은 요겁니다. 요렇게 생긴 아신데 진짜 귀엽죠? 토끼.
토끼 두 마리에 리본에 레이스까지 진짜 완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이거 너무 귀엽죠? 입어볼게요. 어때요? 아, 진짜 귀엽다 이거. 제가 귀엽다는 게 아니고요. 이 티셔츠가 귀엽다고요. 예. 네.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크롭 기장이 아니어서 로우라이즈 팬츠랑 같이 입을 수 있다는 점이 너무 강점인 것 같고 이거는 진짜 너무 귀엽다. 아? 귀여워. 자 다음 이겁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제 인스타 아이디가 체리잖아요. 체리. 이렇게 체리가 그려져 있는 티셔츠고요. 똑같이 레이스 이렇게 달려있고 짜잔 어때요? 귀엽나요? 아 머리가 점점 산발이 되고 있어. 똑같은 사이즈를 주문했는데 얘가 조금 더 타이트한 것 같거든요.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체리! 이 체리 느낌! 나 체리라고! 나 체리 언더바 언더바 0705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일단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요. 셔츠인데요. 완전 시스루 셔츠라서 요런 셔츠인데요. 아 여름에 입어줘도 너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갈아입기 귀찮으니까 요 나시 위에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저 잉어 같죠? 저 이건 진짜 차마 몰랐거든요. 저 이거는 살 때 디자인을 확인을 못했거든요. 저 약간 진짜 잉어 인간 같지 않아요? 이게 봐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돼요. 니들 나풀거려서 막 왔다 갔다 하고 고정이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떨어져야 예쁠 것 같은데 후리멍텅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제가 오늘 매우 피곤한 관계로 텐션이 낮아지지 않아서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 부탁드릴게요. 보통은 많이 예민하고 피곤할 때 텐션이 낮아질 수 있지만 저는 피곤하고 예민할수록 텐션이 높아지는 병에 걸렸거든요. 그럼 여러분